저는 처음에 이제 이 여름에 이게 계획된 이 수업 내용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저에게도 어렵게 다가왔고, 아이들에게 항상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무엇을 심어줘야 된다는 약간 강박관념에 좀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체적으로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또 의사소통 전달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거를 초점을 맞추라고도 많이도 얘기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이게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그거를 가지고 선생님과 나의 세대가 많이 다르지만 또 우리 세대가 통합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는 수업 시간에 하게 되었어요. 한주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였던 것 같아요. 준비한 게 이만큼 있는데 그거를 채단한 10%도 못하고 끝난 적도 많고요. 네. 연주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입장을 같이 공감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생각하는 게 똑같더라고요. 뭐 음악이 싫었을 때, 연습이 잘안될 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저는 생각에 결과물을 어떻게 내지? 이거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런 이제 며칠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막 되게 대견해 하면서 이거 굉장히 신박한 방법인데 막 애들도 재밌어 하겠지? 막 이러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나누고 해봤는데 그 각자 좋아하는 노래를 선택해가지고 좋아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따라 그려가지고 음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박자도 자기가 넣고 싶은 대로 이거 룰렛 같은 게 있는데 돌려가지고 했고요. 네, 그렇게 만들었어요. 랜덤으로 그 음을 만드니까 박자랑 그래서 되게 기대가 됐던 것 같아요. 막 엄청 어려울 줄 알았는데 별로 어렵지가 않아가지고 더 친근하게 느껴져요. 원래 음악이면 악기로 연주하거나 아니면 작사, 작곡을 해서 노래를 만드는 건줄 알았는데 생활용품 그런 것도 다 악기가 돼서 노래로 연주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긴 모든 사람한테 다 음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수업을 하면서도 음악이 소중한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거기서 음악은 친구다, 음악은 자기 표현이다, 음악은 인생이다 이런 표현이 나올 만큼 음악은 계속 있어야 되는 소중한 친구인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음악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의 작품도 감상하는 것도 재밌었어요. 같이 그 약간 그림을 그리려고 바퀴 달아서 책상을 깔고 같이 그렸던 게좀 웃기기도 하고 재밌었어요, 그게. 아무래도 저희는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만큼 음악과 친해지고 이해도 많이 필요하니까 이런 걸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좀 음악을 좋아하는 편인데 다른 친구들도 저만큼 음악을 매우 좋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음악을 더 알아가는 프로그램이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단절된 사회의 시간들. 그 속에서 우리는 놀란 모습을 마스크 안으로 가리고 표정 없는 눈으로 타인을 살펴야만 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예전과 같은 시간이 되돌아오면 마치 아무것도 아닌 듯 넘어가 보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본질적 원동력과 기대, 그리고 생동함을 찾아야만 할것 같습니다. 2021년 여름, 성북에서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각자의 생각과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성북에서 퍼스트 바이올린을 하고 있는 김지유라고 합니다. 저는 친구를 많이 배려하는 것 같고 책 읽기 좋아하고 그리고 친구를 도와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저는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를 하고 있는 김지우입니다. 지우는 어떤 사람이에요? 악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5학년 3반 구건초등학교 신동준입니다. 구건초등학교. 구건초등학교? 네. 악기 무슨 악기? 플룻이요. 플룻이라고 있어요? 네. 우리 동준이는 어떤 성격이에요? 저 약간 조금 많이 다혈질이고요. 다혈질이요? 네. 조금 그렇고요. 저는 바이올린을 하고 있는 장플림입니다. 플림은 어떤 사람인가요? 저는 타악기를 지금 하고 있는 6학년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뭔가 재밌으면서 약간 진지한 사람? 예를 들면 집에서는 되게 진지하거든요, 되게. 근데 친구들이나 이런 편한 사람들 만나면 되게 많이 잘 웃고 재밌게 해요. 이전 온라인 영상 수업을 준비하느라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떨림과 걱정되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죠. 어떠니? 수업 이해할 수 있겠니? 집에서도 영상으로 잘 참여하고 있지? 선생님, 재미없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아니요, 저 영상 안 보는데요. 선생님은 아이들의 반응에 또다시 밤을 새워가며 영상을 만들고 연주를 녹음하며 반복되어 돌아오는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음악은 무엇일까? 음악은 배우는 것일까? 얻어지는 것일까? 우리는 왜 음악을 하고 있는가? 만약 물음의 답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견뎌야만 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음악을 수학처럼, 때로는 외국어처럼 배워서 학습해야 할 것입니다. 성북에 모인 우리는 이제 각자의 생각과 기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음악이 뭘까 생각했는데? 아니요. 그럼 지금 생각해요. 네. 자, 우리 생각 공부하는 나한테 뭘까? 비오라는 나한테 뭘까? 오케스트라는 나한테 뭘까? 뭐 세 중에 하나? 어떤 비올라는 저한테 음악 감성을 준다? 음악 감성을 준다? 네. 네. 영상은 음악이 뭘까 생각해 본 적 있어? 아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음악은요, 삶의 일부인 것 같아요. 제 기분을 뭔가 오락가락하게 해주는 그런 거라 생각해요. 오락가락하게? 네. 왔다 갔다. 항상 좋은 거 아니에요? 슬플 때 슬픈 음악을 들으면 뭔가 슬퍼지고, 기분 좋을 때는 기분 좋은 음악을 들으면 더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 가지 색깔을 만들어주는구나. 얘는 클라리넷이요? 클라리넷이요? 카멜레온. 네. 카멜레온 알아요. 색깔이 좋고요. 네.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 네. 얘한테 카멜레온이다. 네. 저는 음악이 저의 중심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재밌는 것은 음악이니까 음악이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나중에 그러면 음악가가 될 생각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나의 중심이 되는 음악이에요? 네. 근데 음악가가 그럴 수도 거예요? 있어요. 음악이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연주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약간 삶 같아요. 약간 음악,
이렇게 뭔가 사람의 삶을 살면서 감정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보니까 음악도 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보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창의적인 음악 활동. 음악은 어떤 순간에 내게 필요할까? 음악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색다른 방법으로 음악을 이해해볼까? 여러 주제들로 그동안 내가 음악을 이해했던 방법에서 멀찍하게 떨어져서 넓은 시야로 색다른 시도를 해봤습니다. 음악 일기, 음악 읽기, 음악 읽기, 음악 끌기. 언어 대신 음악으로, 표정 대신 음악으로, 설명 대신 나만의 목소리를 찾아보는 활동 안에 강사와 아이들은 모두 초대되었습니다. 강사와 아이들이 모두 색다른 환경을 처음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은 서로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실력을 갖추고 역할을 정하는 환경이 아닌 각자가 그저 나의 모습과 생각으로 서로와 소통을 하면 되는 즐거운 일이었으니까요. 물론 혼선도 생겨났습니다. 창의적 활동이 그러하듯이 우리는 그 혼선을 어떤 규칙이 아닌 서로의 생각의 교류와 예술적 감성을 통해 길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연애 혁명이 뭐예요? 이거? 네. 무슨 웹툰 이름이래. 선생님 그냥 스티커를 어디서 받아서 붙여놓은 거야? 나 이런 우리 집엔 캐리어에 한 160배가 붙여있는 거 같은데. 어, 나 그런 거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아니 색깔이 하면 다 스티커 다다다다다다 들어볼까? 선생님 거 일기 한번 볼까? 어디 있어 내 일기? 내 일기! 알겠다. 자, 선생님이 먼저 지금 그날 이 장면에서 들었던 노래를 한번 틀어줘볼게. 잘 어울리는지 들어봐. 제목 맞추자. 아, 그 자전거. 참 그래. 이건 피아노로 연주하지만 이걸 첼로로 레슨하는 소리를 선생님이 밖에서 듣고 있었어. 아, 우리 이거 우리도 맨 처음에. 그렇지, 제일 처음에 하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수준이? 선생님이? 아니지, 선생님은 더 완전 더 초보였겠지. 그때 막 시작했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막 활극기부터 하고 있지 않았을까? 처음부터. 도솔레라. 도솔레라, 그치. 그거 배우고, 활극기 하고. 난 도레미파솔라. 그치. 손가락 한 개씩 누르는 거 하고. 그러다 손가락 엄청 아파. 그치. 그런 거 했었던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 중에서 우리 혜연이랑 지은이가 선생님 일기에 해준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 공장이? 공연 보러 갔던 거. 아, 공연 보러 가서 이 노래가 나왔었어? 네. 어디 가서 공연을 봤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러. 아, 이런. 까먹었어. 요거요? 네. 네. 요 노래요? 네. 엄청 파격적일 것 같은데? 광고 없이. 미안해, 광고를 좀 보고. 기다려. 가세요. 선생님, 이게 너무 세련되게 만들어준 거 아니야? 너무 세련되게 한다잖아. 그치? 이 이야기에 의해. 응. 선생님, 막, 탁 타고 달려야 될 것 같은데? 기적이 너무 많아요. 그치? 아니, 살짝 그냥 무덤덤한 이야기. 무덤덤한 이야기, 그치? 이게 왜 무덤덤해요? 왜 안 무덤덤해요? 아니죠! 선생님 이름을 결정했어요. 오, 너무 멋있는데? 요거의 내용이 뭐야? 이거요? 가사의 내용이 뭐야? 지우지가 팝송 부르는 걸 좋아한대. 누구랑 어울리는 가사야? 아니, 그거 되니까 파이어워크가 불꽃 같은 건데. 불꽃 같은 인생이야? 약간 불꽃처럼 일어나가고 그리고 멜로디도 좋아서 선생님 처음 시작한다니 불꽃처럼 네 화물날이야? 화물처럼 열정이 화물처럼 빛나 여전히 화물 처음인가? 열정이 화물 처음에서 열심히 하는 거아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고? 오, 너무 멋있는데? 선생님 이따 집에 가면서 들어야겠다 이 노래. 이거 드라이브 할 때. 어, 그러니까 선생님 집에 엄청 빨리 가겠는데 이 노래 들으면서? 응? 너무 멋있냐? 그러면 우리 혜연이가 고른 노래. 선생님 이 노래 알아. 분위기가 너무 달라 지율이랑. 한 시간 됐다.
같은데? 한 시간 들어? 한 곡 차려봤어요. 되게 조용해. 어. 분위기 잘라. 또 그 와중에 또 끊긴다고? 둘이 분위기가 너무 상반되는데? 신나고 얌전하고. 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울세요. 내가 채널을 왜 시작했을까 이러면서 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왜 시작했다뇨? 이거 나를 후회하는 거 같은데? 그래야 될 거 같은데. 지금 후회해요? 아니요,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하진 않지만. 후회하진 않지만. 관악기를 할 수 있다면 무슨 악기 하실까요? 선생님요? 네. 선생님은 관악기로 해보고 싶어요. 관악기. 네. 관악기 무슨 악기요? 오보에? 오보에. 어. 오보에? 이렇게 오보에, 이렇게 오보, 그치. 꼬물은 없지, 오보에가. 클라리넷처럼 생겼는데, 조금 더 소리가 높고, 얇은 소리? 어떻게 표현해줄까? 어떻게 표현할까? 그냥, 가늘다. 가늘다? 이따가 오보에가 노래, 이거 오보에가 연주하는 거 한번 들어보자. 네. 되게 유명한 노래 있거든? 한번 들어볼게. 가는 소리예요? 가늘지 않아? 아니요. 안 가늘어? 뚱뚱해서 그래요? 진짜 통통한 그런 그래. 그래? 통통. 선생님은 최종 소리만 듣다 그런가 봐. 도서가 너무 가늘게 느껴져. 그렇지 않아? 해요? 아니야? 공감할 수 없어. 최종 소리만 듣었어? 크라이넷과 비슷한데. 크라이넷 비슷해요. 맞아요. 생긴 것도 똑같이 생겼어. 이거 약간 타이타닉에 어울릴 것 같아. 그치, 그런 것도 어울리겠다. 오, 그, 그걸 혹시 그, 뭐였더라? 오페라, 오페라. 오페라? 아, 레오나르도 근데 이 노래는, 이 노래는 돌리죠. 돌려? 자, 그거. 네. 아, 신난 거. 돌릴 수 없지. 신난 거? 자, 우리 그럼 선생님 잘 읽기 끝. 자, 그 다음 누구 읽기로 해볼까? 우리 지우 얘기부터 해볼까? 왜 좋아요? 지우리 거부터. 네. 여기는 누난 거밖에 없네. 근데 지우리 거는 지우리가 힌트를 다 줘가지고. 저게 딱 머릿속에 떠올라. 어디요? 지우리가 여기 다 써놨어. 아, 그치? 아리아나가 하는 노래. 아, 미안해. 내가 먼저 읽어. 아, 여기 있다. 그치? 근데 이 박지를 여기다 그대로 적어놨어요. 그치? 선생님, 이 노래가 떠올랐으니까. 지우리 읽으면서. 이거 노래 되게 읽으면서. 좋아. 그치? 맞아. 자, 그럼 우리 혜연이가 먼저 고른 거부터 볼까? 아니야? 1번이 고른 거. 혜연이랑 얘기 안 하고. 아니, 그게 나잖아.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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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그 선생님이 고른 거, 그치? 박쥐. 박쥐 성. 박쥐 친구 진짜 박쥐 나온 거 아니에요? 박쥐가 나와 진짜? 자, 요건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거 들어보자. 긴장되지? 애국가 했어? 오자마자 한게 애국가야? 그 작은 별 하고 나서 애국가. 애국가 했어? 그 다음에 뭐였지? 이걸 플루시 해줬어요. 오버헤드 없이. 콘트라베스 하면 이렇게 멜로디 하고 싶지 않아? 지금이랑? 응? 콘트라베스 하고 있으면 멜로디 하고 싶잖아 이렇게? 바이올린처럼? 아니야? 편해? 계속!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 이런 거요? 어. 아니요. 아니요. 피아니도 아니야? 멜로디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아? 아니요. 진짜?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엄청 빨라요. 그래, 맞아. 그렇긴 하지. 근데 이게 재밌잖아. 재밌지 않아? 밑에 둥둥둥둥둥 이런 거 하는 거 싫지 않아? 그게 나아. 그게 나아? 옛날에 했던 곡들이 있잖아요. 미리 이제 공연에서 할걸 준비를 하는 걸 그걸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합주까지 다 해놨잖아요. 근데 그 후에 새로운 곡이 나오잖아요. 그 공연을 안한 상태에서 새로운 곡이 나오고 이제 그것도 합주를 하는데 더 이상한 거는 공연에서 예전에 했던 걸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새로 배운 거래? 새로 배운 걸 먼저 하고 또 그 나중에 그걸 하고 또 생기면 또 그걸 또 연습해요. 그다음에 또 생기게 또 생기면 그것도 먼저 해요. 거꾸로 간다니까요. 다 까먹어요, 결론은. 먼저 배웠던 걸 다 까먹어? 네. 저희 학교 오케스트라에서 이거 한 다음에 BTS 모음집을 하기로 했거든요. 버터랑 DNA랑 그다음에 뭐였지? 다이너마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그때 코로나가 퍼져가지고 못했어. 못하고 있어? 응. 이건 들어보지 않았어요, 나? 이때가 진짜 바빠. 바빠? 네. 여기 댓글에 뭐라 써있더라? 그래요? 통과제리에 나온 노래라서 찾아서 들어봤대. 뭐야? 네? 노래. 은혜가 통과제리에 나왔나봐. 그치? 근데 통과제리에 뭔가 또 잘 어울리지 않아? 네. 그치? 너무 이렇게 들었을 때는 느낌이 고급진 느낌인데 통과제리한테도 너무 잘 어울린다. 다음. 자, 요거 안 들었어요 우리 아직? 그래! 아, 그래. 뭐 하는 거야? 우리? 여깄다. 이거 진짜 좋아. 이것도 무슨 노래인지 알아? 무슨 가사인지 알고 고른 거야? 가사와 어울려? 일기가? 그니까 성장 스토리. 이건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여기야? 아이고 우리도 많이 들었네. 진짜? 어디서? 아 진짜 제 명곡 인생 명곡이야? 네. 진짜 하루에 한 번씩은 듣는 거 진짜? 그 노래를 고른 이유가 뭐야? 왜 생각났어? 지우라? 이게요. Thank you next가 이제 고마워 그다음에 타오르는 건데 학교 생활을 더 즐겁게 해준 코스모베이스한테 고맙다는. 아 그리고 이게 뮤비가 더 재밌는 게 이 뮤비를 만든 게 그 퀸카 뭐지? 퀸카로 살아난 건가? 어쨌든 그 영화를 패러디한 건데. 아, 그 영화 장면이 아니라 패러디를 한 거야? 네. 좋아. 지유리가 고른 음악까지 다 들어봤어요, 우리가. 어때? 지유리가 고른 음악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 태연아? 그냥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걸 떨어지면 요거 갖고 눈이 가지, 그치? 음악만 들을까봐. 자, 우리 그러면 이번에는 혜연이 걸 볼까? 혜연이가 고른? 이것도 혹시 팝송이십니까? 네. 다 팝송이야. 이거 갖고 나오고 이거가 나오는 게 뭐가 있지? 그러니까 선녀가 나오고 이거가 나오는 게 뭐지? 게임인데. 게임이야? 네. 게임인 걸로 아는데. 뭐지? 나도 몰라. 음악을 들으면서 일기를 한번 다시 읽어볼까 하고. 여기서 그게 중간에 후렴 부분이 우리가 안 노래야? 응? 후렴 부분이 우리가 안 구해 나온 노래야? 이 부분부터 나왔어. 진짜?
이런 노래 나왔어. 게임 광고? 게임 광고야? 한번 들어봐. 소연이가 쓴 거랑 그 노래랑 한번 들어봐봐. 들어보자고. 한 30초만? 소리한번더 들게. 어, 나 들어본 것 같아. 이제 올라가는 거. 어, 이 부분이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뭔가 희망적이야. 아, 이 노래 광고 좀 봤다. 그치, 들어본 거 맞지? 내 말이 그 무슨 여자애가 무대 위에서 뛰어나고 음악까지만 들어봤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지. 너가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가. 틀어놓을게. 나는 합주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날은 처음으로 콘트라베이스를 시작하고 첫 합주를 하는 날이었다. 몇 달 동안 박지 작곡과 마이클 잭슨 모음집을 연습했다. 갈 때 악기가 더욱더 무겁게 느껴졌지만 난 체육관으로 향했고 마침내 합주가 시작되었다. 난 칭찬을 만들며 합주를 끝냈다. 그동안 악기를 한 날 중에서 최고로 보람차고 뿌듯한 날이었다. 아! 박수! 박수! 잘해주면 좋고. 어때, 연아? 해볼래? 해볼까? 갈까? 좋아. 좋아요. 선생님, 얘 이름이 뭐였죠? 혜연이. 아, 혜연. 혜연이한테 박수를. 박수를. 좋아. 용기. 아, 왜 절 찍어요? 아, 왜 절 찍어요? 선생님 찍어요. 나? 선생님 안 찍어도 괜찮아. 제가 찍어봐도 돼요? 그래. 오케이. 어, 궁금하셨어. 선생님을 찍어줘. 아니, 친구로 찍어줘. 이렇게 아, 그나마 너가 찍으면 그래. 부담감이 좀 덜할 수도 있어. 근데 너무 정면 찍지 마. 너무 정면은 얼굴 가릴 거야. 노래를 틀을게, 혜연아. 혜연이가 들어가 싶다, 들어가. 조금 도와줄까? 듣다가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나는 맨 처음에 악기라는 걸 잘 몰랐지만 친구들이 악기를 다루는 것이 너무 신기해서 악기를 다루게 된 것 같다. 또 첼로 할 때 제일 좋은 때는 첫 곳을 만져줄 때다. 왠지 처음 배우는 악기인 첼로로 내가 완주를 하다니 이런 생각이 들면 나 자신에게 뿌듯해서 제일 좋을 때이다. 근데 좋을 때만 있는 것도 아니다. 싫을 때도 있다. 제일 싫을 때는 음정이 안 맞을 때이다. 갑자기 잘하고 있다가 삐! 이런 소리가 너무 싫다. 제일 뿌듯할 땐 공연에서 음정이 딱딱 맞고 실수하지 않고 공연을 마무리하는 부분이 뿌듯하다. 새롭게 한 점들도 있다. 나는 첼로가 낮은 음만 낼 수 있는지 알았지만 노트 문중도 낼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나는 첼로에 인해 새롭게 한 것들이 매우 많다. 끝! 근데 읽으니까 너무 잘 어울려. 주체는 누구였을까? 연주를 위해 손가락을 짚어주며 운지법을 알려주던 선생님의 노력. 이마에 땀을 송골송골 맺혀가며 함께 연습하던 우리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조성되어 있는 환경에 나라는 연주자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음악을 나라는 주체자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다면 우리의 이해는 달라질 것입니다. 나에게 음악은 어떤 존재일까요? 당신은 음악으로 무엇을 기대하나요? 우리의 행동은 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행동에 대한 가치를 결과에 두고자 함도 아니었습니다. 나의 생각과 느낌이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으며 그 표현의 주체가 나임을 확인하여 주체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예술적 목표를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우리는 이제 나의 음악적 사고, 음악의 울림과 전달의 멈춤이 생겨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음악을 타인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주체가 나였음을 기억하여 나로부터 음악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내 안의 생각과 감성으로
음악을 마주하려 합니다. 음악을 즐기며 음악 안에서 자유로움을 표현하려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